프리티가든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용인 쪽에 다육이 농장 투어를 했어요. 소품? 좀 자잘한 것들을 제가 언박싱을 했는데, 오늘은 제품들 제가 은근히 사다 모았더라고요. 근데 아직 분갈이를 많이 못 해준 것들도 있고 해서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요. 아, 이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,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주말이고 해서 이거 보시면서 힐링 하셔가지고 기분 많이 좋아지시라고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저 용인 쪽에서 제가 이제 데려왔지만 한 농장의 것이 아니고 여러 농장의 것이라서 어느 농장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고요. 하여튼 여러 군데예요. 뭐 보은농원, 해림다육농원, 또 용인 쪽에 저쪽에 대하농원, 뭐 그런 데서 여러 곳에서 산 거기 때문에 저도 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뭐해요. 그 용인 쪽에 다육농장 투어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구입한 거거든요. 가격도 대강 말씀드려보고 하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이렇게 있고요. 아이들이 제일 먼저 큰 거부터 하겠습니다. 제일 큰 거부터. 뒤쪽에 큰 것들부터 하겠습니다. 이거는 골든 글로우예요. 골든 글로우인데 이거는 한 제가 이렇게 가격을 정확히 모르지만 6,000원에서 7,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. 네, 엄청 얼큰이죠? 제가 예전에 데려왔던 백봉보다 더 얼큰이에요. 이 손바닥보다 더큰것 같아요. 이거는. 네, 얼큰이 골든 글로우. 색감도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? 주황색에 가장자리는 주황색에 안쪽에는 약간 연두색 빛이 나네요. 초록빛이 아니고 연두색 빛이 나요. 그동안에 좀 보지 못했던 색감이에요. 연두색에 주황색. 네, 골든글로우 너무너무 예쁘죠? 나중에 또 분갈이 하면서 키우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. 이거 애프터글로우. 항상 이제 농장 사진 찍으면서 이 애프터글로우 한번 제가 이렇게 키워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려온 아이인데, 마침 그 보은 농장에 요다 다른 거는 다 얼굴이 하나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얼굴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아주 멋진 수영을 자랑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몸에 두 얼굴을 가진 애프터글로우. 색감이 너무 환상적이죠? 이거 이렇게 농장 사진 찍을 때마다 이 색감이 너무 환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, 드디어 제가 데려왔습니다. 네, 대품이에요. 둘다 대품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또 데려온 게 이거는 할로윈이에요. 아, 요즘에 요 할로윈도 핫하죠. 여기 가장자리를 만져보면 무슨 심이 들어있는 듯하고 이렇게 맨손가락으로 만지면 베일 듯한 그런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할로윈하고 캐시미어하고 좀 다른 게, 할로윈은 이렇게 안에는 초록색이면서 바깥으로 갈수록 진한 밤색 뭐 이런 색으로 초콜릿색 입니다. 근데 캐시미어는 좀 연한 색이죠. 캐시미어하고 약간 닮아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. 네, 할로윈 너무 예쁘죠? 그 다음에 당인 대품을 데려왔어요. 당인을 제가 그동안에 좀 소품만 데려왔는데 이번에 대품입니다. 제가 한 10,000원 정도? 뭐 할로윈도 한 10,000원 정도 준것 같고요. 저 애프터글로우도 한 10,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. 거의 10,000원 정도 줬답니다. 당인이 10,000원이라면 꽤 비싼 거죠? 네, 요거 대품 데려왔습니다.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샐러드볼 철아요. 이거는 그냥 한번 같이 이렇게 대품들, 분갈이 안한 것들 중에 있어서 같이 한번 데리고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가장 비싸요. 처음에 그 농장 사장님이 이거 한 3만 원 정도 부르더라고요. 제가 조금 저렴하게 데려오기는 했는데, 하여튼 3만 원을 부르셨어요. 이거 샐러드볼 철아. 3만 원이면 비싼 것 같고 2만 원이면 좀싼것 같고, 하여튼 이것도 대품입니다. 샐러드볼 철아.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또 이렇게 키우고 싶었던 거 수연이에요. 수연 대품인데 이것도 10,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. 수연인데 이제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었는데, 요즘에 제가 좀 데려온 지한 2, 3주 됐는데요. 약간 이렇게 파란 초록으로 변해가고 있답니다.
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. 요즘에 이제 6월달 되면서 모든 게 이제 빨갛게 물들었던, 노랗게 물들었던 아이들이 다 초록으로 변해가고 있겠죠. 초록으로. 왜냐면 이제 일교차가 심할 때는 아이들이 물드는 게 확연히 이제 물을 들다가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지 않으면 초록으로 변해가죠. 근데 이제 초록으로 변해가면은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당인금이에요. 제가 이벤트 하면서 당인금을 사왔는데 제 거는 데려오지 못했었어요. 그래서 요번에 제가 농장 투어를 하면서 당인금 하나 더 데려왔습니다. 저도 하나 키워보고 싶어서요. 당인금. 요즘에 이상하게 당인 쪽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. 제가. 그 다음에 또 당인 쪽인데 이것도 호빗 당인이에요. 호빗 당인도 이벤트 하면서 제 거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요번에 농장 투어 하면서 하나 데려왔답니다. 예, 호빗 당인 참 특이하죠. 멋있고. 요거는 그래도 물이 좀 들어있네요. 요것도 이제 6월, 7월, 8월로 가면 초록이로 변하겠죠. 예, 멋있습니다. 이거 다 대품이에요. 거의 요거 당인도 한 8-9천원 준 것 같고요. 당인금. 그리고 호빗 당인도 한 8-9천원 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노블. 노블은 제가 이거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덤으로 받은 것 같아요. 얼마인지를 몰라요. 근데 노블이 참 예쁘게 빨갛게 처음에는 다 빨갛게 물들었었는데 이것도 데려온 지 한 2-3주 됐는데 이제 집에 오면서 햇볕에 내놔도 이제 지금 일교차가 적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초록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. 아, 네. 제가 이렇게 대품 아이들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답니다. 이제 앞으로 6월 달에 뭐 분갈이 해도 되는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서 이제 동형 아이들은 좀 조심을 하고요. 요거 샐러드볼 철화나 할로윈 이런 거는 좀 동형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고 다른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분갈이도 하면서 어떻게 키우는지 이렇게 한 번씩 또 예쁜 화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벌써 지금 몇 개예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잖아요. 아홉 개의 화분을 마련해서 예쁘게 분갈이해서 제가 또 키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아이들, 이쁜 아이들 보면서 필링필링 하시고요. 다육이는 언제 보아도 기분이 좋아요. 농장을 가도 기분이 좋고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 언박싱을 해도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 분갈이를 하나하나 할 때는 또 힘이 들면서도 이쁜 아이들 키울 생각을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. 다육이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. 네, 여러분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즐거움 가득, 웃음 가득, 기쁨 가득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